지난 3월 YTN이 단독 보도했던 폴란드의 한국 무기 도입을 통한 군 현대화 방침 천명 이후 두 나라의 방산 협력은 급속도로 진행됐습니다. Natomiast będziemy potrzebować bardzo wiele rodzajów uzbrojenia, systemów uzbrojenia, także również takie, które produkuje przemysł koreański, bo mnie interesuje się. I myślę, że na pewno będziemy z tego korzystać. 러시아의 다음 침공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한 폴란드는 군비 강화에 나섰고 우리나라의 K2 전차 천대와 K9 자주포 600여 문, FA-50 경공격기 48대를 주문했습니다. KF-21 보람의 공동개발 미납금으로 속을 썩이던 인도네시아는 이 문제를 협의하자고 먼저 제안하면서 달라진 태도를 보였습니다. 각국이 군비 경쟁에 나서자 5세대 전투기로 발전할 KF-21 보람의 확보가 절실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. 최근 5년간 우리나라는 무기 수출 상위 10개국 중 수출 증가율이 177%로 1위를 기록하며 지각 변동을 이끌고 있습니다. 이에 한화그룹은 K9 자주포와 레드백 장갑차를 내세워 한국의 로키드마틴이 되겠다며 세계 회사에 분산됐던 방산 계열사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 통합했습니다. 이번 방산 계열사 통합을 통해서 육해공군 또 우주까지 그룹 내 방산 역량을 하나로 모아서 2030년까지 글로벌 방산 톱10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. 현대 로템도 폴란드에 K2 전차를 25조 원 이상 수출하는 기본 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조직 재편에 들어갔습니다. F-16의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자 그 대안으로 FA-50이 떠오르면서 카이는 내년에 12대를 폴란드에 수출하는 등 해외 주문 물량을 맞추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. YTN 이승윤입니다.